19년 전에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에 대구 구마 고속도로에서 집으로 가던 대학 1학년 정은희 양이 23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정 양이 입고 있던 속옷은 사고 장소 인근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아버지 정현조 씨는 딸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재수사를 수없이 진정했습니다. 그 집념으로 15년 뒤인 2013년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정양의 속옷에 묻어있던 정액에서 찾은 DNA로 2011년 여고생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던 스리랑카인 K씨를 체포합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은희 양은 K씨 등 스리랑카인 3명에게 성폭행당한 뒤에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도망치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이 검찰은 K씨를 정양의 학생증과 책을 빼앗았다며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 강간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특수강간죄에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K씨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9년 동안 정현조 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 뒤의 진실을 쫓았습니다. 그는 딸이 죽고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췄지만 내 가슴 속에 공소시효는 없다며 울었습니다. 19년 전,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정현조 씨의 말에 누군가가 귀를 기울였다면 이 땅에 정의는 실현되었을 겁니다. 저 역시 정은희 양 죽음의 공범이 아닌가 하는 심한 자책이 듭니다.